직각자를 구입하시게 되면요, 그 직각자의 직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, 그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. 지금 이건 스트레이트 엣지예요. 그 허용 오차가 4미크론인 아주 정밀한 그 자입니다. 이 자를 바이스에 이렇게 물리고, 바이스에 물리게 되면 이제 이면은 이제 그 일직선이 나오겠죠. 직선이 나오게 되고, 여기에 하얀 종이를 올려놓은 다음에요, 이쪽 면에 대고서, 이게 약간 높네요. 이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을 이렇게 긋고, 그 다음에 돌립니다. 반대쪽으로. 반대쪽으로 돌려서 직선을 이렇게 긋고. 했을 때이두 선이 평행하다면 이 자는 직각이 맞는 거예요. 그래서 그다음에 연기자, 지금 맞지 150mm짜리 직각자였고, 이거는 뭐냐면은 산화 거인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직각을 이렇게 직선을 긋고 반대편으로 돌려서 직선을 긋고 했을 때 평행하게 나오면 맞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국산 상보입니다. 직선을 긋고 돌려서 직선을 긋고, 이렇게 해서 두 선이 평행하면은 직각이 맞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